이기에 세총매, 김세정, 최다니엘, 남윤수, 네오넵툰 뉴스룸은 위험하다.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 김세정 X 최다니엘 X 남윤수의 케어가든 SBS 오늘의 웹툰에서는 김세정, 최다니엘, 남윤수가 지켜야 할 정원, 이예고돼 네오넵툰의 편집부를 위협한 사건이 불안을 일으켰다.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 극본 조예랑, 이재은, 연출 조수원, 김영환, 스튜디오 S, 프로듀서 빈지웍스, 스튜디오 N, 마지막 방송에서 섭지형 부편집장 최다니엘은 가꾸고 가꾸어야 할 정원은 네온사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웹툰 편집자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며 라이벌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한다. 신인 편집자 온맘 김세정, 과 구준영, 남윤수, 도 웹툰팀을 살리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년 안에 성과 없이 사라질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달려왔지만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천재 작가 김도훈의 습격 비밀, 김세정, 실력파 작가 신다렬, 김도훈, 위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그가 사람들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스피스와 뒷마당을 오가며 일을 하다 보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의미를 잘 읽지 못한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따라가기 쉽고 감정선을 더해야 한다. 는 피드백을 듣고 온라인에서 본 밝고 행복한 여성의 얼굴을 스케치에 접근했다. 거리. 그런데 가차없이 좁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행. 이 중국 본토에서 여자친구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공격의 피해자는 본토였지만 그의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수상한 행동은 누군가에 의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맘은 준영에게 경찰이 연루되더라도 회사를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준영이 말한 대로 앞으로 골칫거리가 될 문제라고 말했다. 떡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그 다오쿠안, 이제 편집된 개인 데이터도 수집? 감독주 관아인, 히 다오쿠안, 은 데뷔 때부터 내온 웹툰 편집부를 눈의 가시로 간주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르며 그것을 해체하는 일을 편집부에 맡긴 것은 준아인이었다. 그래서 혼자 전화를 걸어 최고 경영진이 현 팀을 유지하는 것보다 업계 1위 영툰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 등의 자료를 뉴스룸에 의협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점. 마지막 방송에서는 작품 판매량이 가장 많은 권영배, 양현민 분, 가작가, 작품 목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툰을 인수하려는 네온의 행보를 영툰 부편집장 장혜미, 남보라, 가 시각화했다. 문제는 웹툰 홈페이지에 모습을 드러냈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내 집은 안 닮았다 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던 준영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이다. 편집장 장완재, 박하오산, 와 고아일리, 서유나, 위 과거 찾았어요. 이 때문에 주관아잉의 위협이 더 큰 폭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도 복귀를 포기하지 않은 고창석 딸 김세정. 마지막으로 웹툰팀의 위기 탈출원 솔버가 네온을 막아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 바로 마음의 아버지 옹지봉, 고창석이다. 딸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이루길 바라던 기봉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에게 이대로 포기하면 후회할 것 같다 며 두 번째 꿈을 지지하지 않았다. 점. 또한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을 때 올림픽 메달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지금은 못해드려 죄송하다 고 말했다. 국가대표로 뽑힐 때마다 억누르던 것들이 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떠났다 는 말까지 들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봉의 꿈이 그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오늘의 웹툰 은 매주 금 토 밤 10시에 SBS에서 방송된다. 오늘의 웹툰 남윤수가 과거 여파를 예고한다. SBS 오늘의 웹툰 남윤수의 충격 과거 내러티브가 파장을 예고했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 비밀이 문제를 증폭시킨다.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 극본 조예랑, 이재은, 연출 조수원, 김영환, 스튜디오 S, 제작 빈지웍스, 스튜디오 N, 최종회에서는 네오넵툰 편집장 구준영, 남윤수 위 누나이자 진저툰 출신 구아리, 서유나가 어떤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진저툰을 이끌던 네오넵툰 편집부 편집장 장완철, 박호산 과위 사망 사건이 밝혀지면서 안방극장은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미공개 비밀 예약 문자와 사인 이 미스터리를 더했다. 우선 엘리트 준영은 미모와 스펙, 고급 주택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까지 갖췄다.
퇴근길에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온 동급생 웬마오, 진슈징은 준영의 집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츰 의문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인이 몇 병 있고 술을 못한다며 회식 때만 사이다를 마신다. 예약 정보 등도 날아갔습니다. 특히 그는 회사 문 앞에 자신을 찾아온 삼촌에게 부모님 보험금 다 들고 누나가 그동안 번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지 않았느냐 고 물었다. 아이였나? 학생이었나? 이 장면은 그를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삼촌은 회사 문을 지나던 완재를 가리키며 엘리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순간 그의 삼촌이 완즈의 옷깃을 잡고 알리위 장례식에서 원한을 쏟았던 과거의 기억이 겹쳤다. 준영은 시지영, 최다니엘에게 언니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 아세요? 라고 확인하자 알리는 어떻게 아셨어요? 라는 대답에 떨림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 심심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준영 누나 엘리의 사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공개된 11회 예고 영상에서 지지휘는 아이린은 왜 웹툰을 가장 만들고 싶은지 가르쳐줄 수 있는 친구다 라고 회상했고 알리는 웹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말했다. 잡기. 준영이에게 언니 만화 또 볼래? 라고 바늘컵을 건넨 기억처럼 이 순간은 아이리가 웹툰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준다. 완저와 관련된 알리의 사망 원인이 더욱 궁금해지면서 오늘의 웹툰 제작진은 이번 주에 구준잉의 과거 이야기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오늘의 웹툰이 연일 업로드되는 웹툰 업계의 활기찬 오피스 라이프와 유도 선수 출신으로 세계에 입문한 신인 웹툰 편집자 온맘의 나날이 성장기를 그린 오늘의 웹툰은 매주 금요일 SBS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